다음 달 새학기부터 전남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밥까지 주는 늘봄 학교가 운영됩니다. 정부의 방침보다 6개월 빠른 일정이지만 돌봄 인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신광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강좌가 한창인 목포의 한 초등학교. 방학 중이지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같은 시각 체육관에서는 초등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다 받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수를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도 조금 있습니다. 방학 중 돌봄과 방과 후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늘봄 학교를 전남 425개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학교의 연간 계획에 반영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한 일정보다 6개월 빠른 것으로 지난해 50개 시범학교 운영 성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인원입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 인원은 305명에 달하지만 현재 기간제 교원을 확보한 학교는 205개 교에 불과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또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2학기 때는 늘봄 실무사를 전면 학교에 모든 학교에 배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봄 학교를 전담할 교사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